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꽃잔디를 텃밭에 삽목해 놓았더니 이렇게 잘 피어 영상에 담아봅니다. 오늘은 텃밭 채소를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첫날 모습을 영상에 담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약간의 상추와 나물을 수확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수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 차례는 첫째로 돌미나리를 수확하는 모습이고요. 둘째로는 여러가지 쌈채소를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셋째로는 지난해 가을에 심어놓은 상추를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추를 수확하는 모습과 앞으로 먹을 상추를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추를 수확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첫째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깡으로 가자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라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무 팔레트 두 개를 경첩으로 연결하여 간이 문을 만들었는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담장 아래 북쪽 방향이고 연못에서 나온 물이 지나가는 자리라 돌 미나리를 키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오늘 수확할 미나리는 라면 상자로 한 상자 정도 됩니다. 미나리는 이번이 두 번째 수확입니다. 미나리를 하나하나 뜯기보다는 낫으로 한 번에 베어 수확합니다. 이 미나리는 돌 미나리입니다. 흔히들 야생 미나리라고 하지요. 시장에서 사먹는 미나리는 깊은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미나리를 수확하는 사람들이 허리 가까이 오는 물속에 들어가 수확을 하는데요. 키가 크고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지요. 돌미나리는 줄기 아랫부분이 보라색을 띠고 향은 좋은데 질긴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질겨지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미나리 재배 기술이 발달하여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재배하여 시장에 내놓더라고요. 요즘 뉴스나 여러가지 매체에서 영화 미나리가 뜨겁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제목이 미나리인 까닭을 찾아보니 어디서나 악착같이 잘 적응한다는 뜻에서 이민자와 잘 어울리는 식물이라서 제목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영화에도 등장하고 미국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미나리가 빼곡하게 자라고 있으면 다른 식물들이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이곳 미나리깡은 제가 3년 정도 걸려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곳에 야생으로 자라는 미나리를 번식시켜서 심었고 풀도 몇 번 뽑아주었는데 이제는 풀도 뽑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다른 풀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미나리깡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큰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계속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은 수확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미나리 때가 질겨지고 잎 뒷면에는 붉은 점이 번식하는 바이러스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나리 때가 질겨지기 전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울 때 수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3, 4번을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미나리를 다듬는 방법은 먼저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잡은 뒤에 윗부분을 잡고 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랫부분에 늙은 잎이나 지저분하게 얽혀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간추려 잡은 뒤 다시 윗부분을 털어주면 90% 정도 정리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포장해 놓았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을 만큼 다시 꺼내어 씻어서 요리하면 간편합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여러 채소를 정리할 때 좋습니다. 부추를 낫으로 베어서 정리할 때도 좋습니다. 채소가 많으면 다듬는 것에 지쳐서 누가 채소를 많이 주면 좋기는 한데 다듬을 생각하면 막막하여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이렇게 하면 채소 다듬는 것에 질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특히 해독작용에 좋다고 하니 많이 드시기 권합니다. 보거탕에 미나리를 넣으면 독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같이 쓴다고 하잖아요.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배출해주는데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요리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쌈채소 수확하기. 지난해 이곳에 딸기를 심었는데요. 올해 3월 초까지만 해도 딸기가 잘 크고 크라운도 잘 형성되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거름을 잘못 쓰는 바람에 가스 피해를 입어 3분의 2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것도 재구실을 못하고 있지요. 크고 좋은 딸기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맛은 있는데 크기가 작고 식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제 이 딸기를 잘 길러서 런너를 잘 받아 올 10월에 다시 도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딸기가 죽은 자리에 제가 직접 키운 모듬쌈 채소 모종을 이곳에 심었는데 벌써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할 것은 딸기, 다채, 적치커리, 치커리, 청겨자, 적겨자입니다. 온실 아니라 그런지 노지보다 빨리 자라서 수확 시기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수확하는 모습 보시죠. 오늘 수확한 양은 큰 양푼으로 두 개입니다. 2주일에 한 번 정도 수확합니다. 그래서 잎이 성장하는 속도를 보고 잎을 남겨둡니다. 이곳에 있는 쌈채소와 온실 밖에 있는 상추를 격주로 수확해서 정리하여 냉장고에 놓고 먹고 있는데 우리 식구가 먹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 채소를 수확하시는 두 분은 제 아내와 가깝게 지내는 이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집에서 엄나무순을 한가득 삶아 보냈지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채소를 수확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웃이나 친척이 집에 왔을 때 채소를 좀 따서 가지고 가세요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따서 먹기 좋게 포장을 딱 해주어야 좋아하고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채소를 수확하는 것도 서툴러서 어찌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키운 것을 손을 댄다는 것이 불편해서 그럴 거란 이야기인데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마음 편히 따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서로의 생각이 달라 벌어지는 이야기인 듯한데 제 생각도 이분들하고 같습니다. 가족이고 이웃이면 언제든지 편하게 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 좋으니까요. 상추 수확하기. 이곳의 상추는 지난해 10월에 씨를 뿌리고 조금 먹다가 겨울을 맞이하여 활대를 꽂고 보온을 해주어 겨울을 이겨낸 상추입니다. 그래서 이른 봄부터 잘 수확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상추 수확이 거의 끝나갈 때쯤 먹을 상추를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씨앗을 부어 모종을 직접 길렀는데 밭에 정식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잎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나온 잎부터 먹으면 되니까요. 지난해 상추 꽃대가 올라오고 끝나갈 무렵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 충분합니다. 상추는 여름 기온에 약합니다.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약하죠. 요즘 더위에 강한 품종이 개량되어 나오긴 하지만 상추는 봄 상추가 가장 맛있습니다. 상추를 심을 때는 먼저 구멍을 내고 땅속까지 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찔러 공간을 낸 다음 물을 주고 모내기 하듯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심으면
상추 모종의 잔뿌리가 어느 정도 끊기면서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보기에는 이래도 잘 삽니다. 하우스 안에 청경채나 모듬 채소도 이렇게 심었는데 모두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애지중지 뿌리 다칠세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모종들이 포트 안에서 자랄 때 좁은 공간에서 자라다 보니 뿌리들이 또아리를 틀듯이 엉켜 있어서 그대로 성장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잔뿌리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새 뿌리가 나서 활착이 잘 됩니다. 상추는 쌍떡이 식물입니다. 쌍떡이 식물 뿌리는 원뿌리에 곁뿌리가 자라는 형태인데요. 이 곁뿌리들이 엉켜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뿌리들을 조금 끊어서 심은 것과 그대로 심은 것을 비교하여 뿌리 활착을 실험하는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상추는 참 기르기 쉽지요. 병충해가 다른 작물에 비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맛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상추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소이기도 하잖아요. 부드럽고 아삭한 상추를 먹고 싶으면 물을 자주 주면 되고요. 쌉싸름한 맛을 보고 싶으면 수확하기 얼마 전부터 물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요즘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추들의 대부분은 온실에서 수경재배로 길러서 부드럽고 잎도 큽니다. 그러나 텃밭 농가들이 텃밭에서 햇볕을 잘 받고 자란 상추는 잎도 두껍고 약간 쓴맛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벌써 두 번째 수확하는데요. 오늘 수확하는 곳은 올해 들어서 처음 수확하는 곳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부추를 수확하는 전용 낫이 있는데 저는 없어서 그냥 미나리를 수확하던 낫으로 하겠습니다. 부추를 수확할 때는 밑둥까지 바싹 자르면 다음에 부추잎이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 아래까지 밑둥 바싹까지 잘라주는 것을 권합니다. 부추의 효능은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주로 봄엔 겉절이로 무쳐 먹고요. 여름에는 고기 철판구이 할 때 같이 볶는 용도로 쓰고요. 늦여름에는 꽃대가 올라올 때쯤 어머니께서 부추 효소를 담그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어머니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만두를 하신다고 해서 부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텃밭 채소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수확물이 많으면 다른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면 되니까요. 또 이웃들도 함께 나누니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 좋잖아요. 얼마 전 어머니께 미나리를 한 상자 보냈더니 그동안 함께 했던 이웃들과 나누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텃밭 채소 수확하는 모습 어땠나요?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